아무래도 엔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업해야 될 양이 많다 보면 아직까지는 배터리로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깁니다. 아, 언제적 이야기하고 있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강력한 충전 체인 톡과 그리고 그 강력함을 누구보다 오래 사용하게 해주는 대용량 배터리 팩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많은 영상들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충전 체인톱이나 혹은 충전 예초기, 충전 파괴 안마, 부하를 많이 받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엔진 제품과 비교했을 때 스펙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배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까지는 엔진 제품에 비해서 짧다라는 게 항상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기다에서 엔진 체인톱을 능가하는 스펙을 가진 충전 체인톱과 그리고 이 충전 체인톱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용량 배터리 팩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 이 충전 체인톱의 성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으며 그리고 이 대용량 배터리 팩을 이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용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봐 드릴까 하거든요. 혹시나 평소에 이렇게 충전 체인톱이나 충전 예초기처럼 배터리를 많이 먹어서 사용시간이 짧음에 조금 불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니까 끝까지 저희 채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막기다에서 이번에 40V 전압을 가진 충전 체인톱이 출시가 되었고요. 모델은 UC012GZ고요. 그리고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 가이드바 길이는 40cm로 16인치 가이드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로는 1600W급 그리고 엔진으로 봤을 때는 43cc급의 충전 체인톱으로 동급 충전 체인톱 대비 가장 높은 스펙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체인 속도는 26m/s 그리고 1530rpm이라는 회전 속도로 회전 속도와 체인 속도도 정말 빠른 속도로 출시가 된 것 같고요. 보통 이 충전 체인톱의 스펙을 보시면 체인이 돌아가는 체인 속도가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15에서 20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막기다 40V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26m/s라는 체인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정말 빠른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막기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작업자의 피로도와 직접 적으로 연결된 이 진동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런 타입의 충전 체인톱들의 작업했을 때 손에 오는 진동의 세기를 보면은 5m/s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기다 40V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3m/s로 손에 오는 진동이 정말 적게 오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엔진 체인톱 같은 경우 손에 오는 진동이 10에서 15 사이의 m/s로 이 지금 충전 체인톱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피로도가 쌓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게는 40V에 5.0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5.9kg로 생각보다 가볍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40V 충전 체인톱이 나왔다고 했을 때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괜찮아서 제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았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어차피 배터리 하나를 꽂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엔진보다는 분명히 적을 거라서 조금 아쉬워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막기다에서 대용량 배터리 팩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 대용량 배터리 팩의 경우 등에 메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40V 충전 예초기, 40V 충전 블로워, 그리고 40V 이번에 출시한 충전 체인톱까지 배터리 팩을 이렇게 꽂아서 엄청난 사용 시간을 가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이 지금 배터리 팩의 용량이 40V에 33.5A라는 용량을 가집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40V에 5.0A인데 이 배터리가 거의 지금 7개 정도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열었을 때 이 배터리가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배터리 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팩을 등에 메고 40V 막기다 제품군들을 꽂아서 사용하게 되면은 런타임을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나왔는 거고요. 이 지금 배터리 팩의 모델은 PDC1200이라는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33.5A, 40V로 사용할 수 있고 36V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배터리 팩을 구매하시면 기본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18V 배터리를 두 개 꽂아서 36V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두 개를, 자, 요게 지금 기존에 36V 불러옵니다.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체결하신 다음에 이 지금 배터리 팩 측면에다가 꽂으시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40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40V 전용 케이블을 또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36V를 가지신 분들은 이 배터리 팩을 구매하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40V에 쓰기 위해서는 이 40V 전용 케이블을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고요. 진짜 33.5A면 엔진 체인톱보다 사용 시간을 분명히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제가 완충된 이 33.5A의 배터리 팩을 등에 메고요. 그리고 40V 충전 체인톱에 장착을 해서 이 지금 지름이 한 25cm 정도 되는 통나무를 얼마만큼 몇 번까지 잘라내는지 배터리가 다 따를 때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통 요 정도의 스펙에 40V에 5.0A 배터리를 꽂았을 때 30cm 지름의 나무를 15컷에서 20컷, 많이 잘라봐야 무른 나무의 경우 30컷까지 밖에 못 자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33.5A의 배터리를 꽂았을 때 얼마만큼 작업량이 가능한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 케이블을 요 배터리를 꽂는 데다가 꽂아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를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몸 쪽으로 당기신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야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누른다고 작동은 되지 않고 안전 트리거를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당겨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오토스탑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돌리다가 트리거에서 손을 떼는 순간 바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나무의 지름이 25.5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나무를 계속해서 한번 잘라 볼 테니까 잘릴 때 잘리는 속도라든가 잘려지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 체인 오일을 넣으신 다음에 공회전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지금 바닥에 체인 오일이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바로 트리거를 당기자마자 대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1, 2, 갑니다. 제가 나무를 조금 더 빼서 자를 건데 일단 지금 보시면 14컷을 잘랐거든요. 25cm 지름에 14컷을 잘랐는데 배터리 잔해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0A로 장착을 했다면 거의 반 이상 따랐을 정도의 수준인데 보면 아직 가득 차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 지금 나무가 분명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나무를 조금 더 땡겨내서 계속해서 절단을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갑니다. 제가 거의 26컷, 27컷째 자르려고 하니까 지금 부하를 받았는지 잠시 멈췄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한 5분 정도 쉬어줬다가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또 배터리 잔해량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터리는 아직 만땅입니다. 네, 아직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배터리를 다 소진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잠시 빼신 상태에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나무를 거의 길다란 나무를 거의 다 잘랐습니다. 나무를 바꿔서 또 잘라볼 텐데 지금 배터리 잔해량이
이제 한 칸 잘랐습니다. 와, 드디어 한 칸 잘랐다. 지금 거의 한 60칸 정도 자른 것 같거든요. 나무를 바꿔서 더 잘라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잘랐는데요. 제가 마지막에는 나무가 더 이상 안 남은 것 같아서 정말 얇게 계속 잘랐거든요. 근데도 지금 배터리가 아직 3칸입니다. 한 칸밖에 안 달았습니다. 네. 일단은 대충 느낌은 좀 전달이 되겠죠. 제가 오늘 생각이 좀 짧았는데 일부러 아침부터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분명히 배터리를 다 소진할 때까지 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못 썼습니다. 배터리를 한 칸밖에 못 썼고요. 배터리 한 칸으로 지금 잘라는 나무 개수가 톱밥부터 해서 지금 와 가늠이 되시나요? 이게 지금? 자, 이제 이렇게 오늘은 제가 마키다 40V 충전 체인톱과 대용량 배터리팩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평소에 충전 체인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분명히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많은 나무를 자르는 동안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잘렸을 때 느낌이라던가 그리고 몇 컷을 자르는지도 중요했지만 완충된 배터리를 가지고 처음에 잘랐을 때 이 통나무가 잘리는 속도랑 지금 맨 마지막에 통나무를 잘랐을 때 속도가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핵심 포인트거든요.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완충된 배터리를 꽂아서 처음 자를 때는 뭔가 시원하게 잘려지는데 배터리가 줄면 줄수록 마지막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 순간에 자를 때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와닿았었고요. 진짜 이 정도면은 이제는 굳이 엔진 체인톱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기가스도 없고요. 휘발유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배터리만 장착해서 바로 사용하면 되는 직관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도 뭐 기름을 빼주고 시동을 걸어서 연료를 태워주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게 엔진톱만큼 사용시간을 가지면서 높은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블로어나 예촉이나 이렇게 충전으로 사용하는데 사용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쉬웠던 분들 께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았고요. 자,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충전 체인톱이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베어툴 몸체만 기준했을 때 40만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뭐 다른 브랜드의 충전 체인톱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이 배터리 팩이 좀 관건입니다. 금액이 지금 40V 이 연장 어댑터랑 같이 구매를 했을 때 180만원 정도 합니다. 정말 비싸죠. 말도 안 된다라는 금액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반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저 비싼 걸 왜 사? 일반 분들이 그냥 가정에서 한두 번 쓸 걸로 사시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비싼 금액은 맞고요. 근데 이제 마키다 40V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체인톱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40V에 5.0A 배터리를 4개, 6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또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40V에 5.0A 배터리가 30만원 정도 갈거든요. 근데 지금 33.5A라는 말은 40V에 5.0A 배터리가 6개 하고 거의 반틈 이상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30만원 곱하기 6만 하더라도 180만원인데 무게는 이 배터리를 6개를 합쳤는 무게보다 가벼운 무게입니다.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겠지만 쓸만은 할 것 같고 일반 분들이 들으신다면 아무리 저만큼 사용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충전 체인톱을 고민 중이시라면 만약에 내가 이만큼 자를 일은 없고 그냥 충전해가면서 한 30cm 되는 나무를 한 30컷 내외에서 충분히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40V 충전 체인톱 몸체랑 이렇게 5.0A
배터리로 세트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지금 엔진 체인톱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자를 일이 너무 많은데 엔진톱을 쓰면서 좀 불편했다, 뭐 휘발유를 넣고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멀리 봤을 때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끼다 40V 충전 체인톱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엔진은 능가했는 시점이 온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의 숙제는 배터리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벼워지면서 금액적으로 지금보다 한 반 정도만 다운이 된다면 진짜 엔진 시장을 더 이상 쳐다볼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되는 공구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되는 속에서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구가 발전하고 바뀌고 새롭게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항상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충전 체인톱을 사용하실 모든 분들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충전 체인톱의 경우 이 지금 톱날에 이물질이 묻어서건 혹은 톱날을 교체하기 위해서건 톱날 쪽으로 손이 가야 한다면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톱날 쪽으로 손이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톱날 쪽에 손이 가야 된다면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톱날 쪽으로 손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 체인톱을 사용하시건 엔진 체인톱을 사용하시건 간에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항상 체인에 오일이 묻어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날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절삭력을 높이는 데도 충분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작동을 시키셔서 이 체인 오일이 톱날에 정확하게 묻어 나오는지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공회전을 시켜서 땅바닥에 묻어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사용하고 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다음에 쓰려고 하면은 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용을 하고 나셔서 보관을 하실 때 장기간 보관을 하실 거라면 배터리를 반틈 정도만 충전을 시키신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늘이나 실내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장기간 보관을 할 경우에 배터리 잔량을 반틈만 채운 상태에서 보관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배터리는 저절로 자연방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배터리의 잔량이 50%에서 60% 사이일 때 자연방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을 하실 때는 꼭 반틈 정도만 충전을 시키신 상태에서 그늘이나 실내에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